날라룽보입니다. 여기 지금 북해도에 체리농가 왔습니다. 체리농가. 야, 이거 한번 봅시다. 한 40년 된 건데, 이거 대목은 콜트입니다. 콜트 대목에 40년 된. 아, 나무 아주 굉장히 싱싱합니다. 예. 꽃눈 한번 보겠습니다. 꽃눈들도 꽃눈 관리를 기가 막혔네요. 예, 꽃눈 관리를 많이 하고 당과지를 많이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여름 전정도 이렇게 했고요. 아, 이 40년 가까이 된 나무인데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예, 거의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고목 형태도 고목 형태입니다. 고목 전부 이런 형태의 체리나무. 예. 꽃눈 형성도 기가 막히게 돼 있네. 꽃눈 형성도 기가 막히게 돼 있고, 1년에 이 농가에서의 수익이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4억. 평수는 약한 1200평 정도. 예. 저 안쪽으로 해서 전부 나무가 이렇게 굵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도 아주 깔끔하고. 예, 꽃눈 형성이 의외로 생각보다 예, 좀 안쪽에 밑에 쪽에는 안 됐지만 위에는 잘돼 있습니다. 이 옛날에 쓰면서 콜트를 썼다는 게 거의 콜트를 아니 거의 뿌리까지 심었던 그런 종이네요. 예, 콜트 대목이죠, 도목이. 콜트 대목에. 예, 아주 대단합니다. 이건 북해도에 있는 체리밭입니다. 지금 현재 북해도 체리밭. 예, 꽃눈을 보시면은 요거 기존 겁니다. 이거는 기존 거고요. 기존 거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단과지를 만들어가는, 한번 보시면은 단과지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잘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서 단과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형태, 이렇게 두꺼워도 여기도 단과지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예. 정말 대단한 체리밭입니다. 예. 이 정도 굵기도만, 또 이렇게 싱싱하니. 예. 이파리가 아주 싱싱합니다. 예. 주로 품종은 자등금류. 예, 한번 보시면, 예, 이 정도 큽니다. 예. 뭐, 저 아래쪽 그렇고요. 저 안쪽까지 지금 쭉 체리밭입니다. 예. 북해도 체리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